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은 제가 공유했던 보안 이슈 내용 중에서 한번 더 언급을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해커는 중단된 웹 서버의 버그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 조직을 침해했다라고 나오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던 그 리포트 기반으로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 중단된 웹 서버, 이게 보아라고 하는 서버인데, 이 보아라고 하는 웹 서버가 어떤 건가 한번 좀 찾아봤더니, 저도 뭐 임베디드에 대해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보아라고 하는 웹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약한 2005년도, 이때가 최근에 업데이트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굉장히 오래된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현재 이 말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아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가볍게 사용할 수 있다. 60K에 불과한 매우 작은 웹서버인 것이고, 그 다음에 IoT기 같은 경우나 이런 인베디 시스템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 중간에 이렇게 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웹서버 형태로 요것들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그 디바이스 관련된 데이터 스토리지 레이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수 있는 이런 웹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임베디드 서버, 그 임베디드 쪽에서 작은 웹서버를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제어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 제어 시스템이나 그런 데서 이제 사용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산업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나 그런 보안적인 위협들의 큰 문제들은 뭐냐면은, 이전에 이렇게 구축을 하고 난 뒤에 그것들을 교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환경상. 왜냐면 폐쇄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제어 장치들하고 이제 이렇게 구축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맞는 어떤 OS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쉽게 패치나 그런 것들을 못 하는 거죠. 가동을 중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산업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런 이슈들, 보안 이슈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웹서버들이 이제 외부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공격자가 이 산업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제어된 서비스 네트워크들을 이제 제어를 했던 것인데, 바로 이제 전력망 장치 그거를 자산을 이제 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큰 사건들이 이제 좀 발생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찾아봤던 이제 보아 웹서버 쪽에서 이 IoT 장치나 이제 카메라 같은 거 장치들을 제어하는 그런 웹서버가 이제 침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100만 개 정도 이상의 정보들, 웹서버들이 이제 노출됐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쇼단 쪽을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나와요. 지금 현재 서버 보안이라고 이렇게 검색했더니 약한 88만 개 정도 나오고요. 저도 이제 크리미널 IP 라고 하는 국내 오신트 대표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아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0.9.4 현재 해당되는 14까지 해가지고 포함해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약한 99만 개 정도. 그러니까 이제 MS 쪽에서 발표했던 이 100만 개 정도 수준이 현재 공개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냐. 지금 현재 코리안 쪽에서도 요걸 정확하게 찾은 것은 약한 4만 개 정도가 있고요. 그냥 보아 0.9.4, 94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요 같은 경우는 약한 13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보안 이슈하고 좀 관련된 그런 웹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더 정보에 보시면 서버에 보아 0.94, 그다음에 14RC1이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최근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더 이전 버전을 좀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요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침투를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에 인도의 최대 통합 전력 회사인 타타 파워라고 하는 요 발전소 같은 거겠죠. 당연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이브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공격이 당했습니다. 요것들도 현재 요것을 클릭하시면은 이 당했던 보고서들이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당했냐라고 해가지고 침해 사고 분석을 해봤더니, 아, 보아라고 하는 서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보아라고 하는 이 버그들을 이용했다. 근데 이 버그 같은 것은 원격에서 이제 내부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취약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스플로이트 DB, 범죄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우리가 보안 담당자도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역시나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 웹서버 0.9, 아까 저희가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서 했던 정보들이 헤더 정보하고 이제 일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 정보들을 우리가 SS할 수 있는 취약점이다. 근데 요거는 이제 공격 코드가 현재 이스플로이트 DB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도에 공개가 됐습니다. 아까 보아 서버가 2003년도가 있죠? 2005년도, 2005년도 최신 버전이었는데, 그것이 약 거의 한 8년 후, 9년 후 정도에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됐던 것이, 그전에도 공개가 있었겠죠. 공개가 되어 있겠는데, 이스플로이트 DB 아무튼 등록된 것은 이 정도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공격 코드들도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는 오신트 검색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막 다양하게 자동으로 공격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환경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건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오픈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그런 취약점에 사용하고 있는 이 카메라, 여기는 이제 카메라하고 관련된 그런 웹서버 형태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 일치한다면은 정보들이 이렇게 노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미 너무나 오래 전에 패치가 않는 게, 최근 버전의 업데이트가 굉장히 오래 전에 이제 패치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웹서버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것들을 외부에 정보들이, 포트 정보들이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보안적인 위협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웹서버를 많이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보안 이슈들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